이번에 이제 보실 문제는 교재 61쪽에 나와 있는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입니다. 필터링에 관한 문제죠. 필터. 필터는 뭐죠? 걸러내는 거죠.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보이도록 설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리도록 하는 거예요, 필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일일이 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걸러내서 보자 이거지. 근데 이제 자동 필터라는 게 있고 고급 필터라는 게 있는데, 자동 필터는 자동화되어 있는 거니까 좀 수월해요. 고급 필터는 사용자가 조건을 마음껏 설정해서 있다란 얘기고요. 고급 자동 필터는 조건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하나씩 봐야 되겠죠. 자, 먼저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상인 경우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자동 필터로도 한번 해보고 고급 필터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라는데, 먼저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는 자동 필터로 할 거고 무작정 따라하기 2는 고급 필터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럼 육안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데이터가 한 5,000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5,000줄. 이 중에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그럼 여기 하나 걸려있고 5만원 이하인데 아니고, 15년 이상인데 5만원 이하도 아니고, 15년 이상인데 5만원 이하 하나 걸렸다. 김재욱거 하나 걸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15년 이상인데 아니고, 여기 15년이 안됐으니까 땡이잖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9개잖아요. 10개잖아요. 10개. 근데 5,000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이제 빨갛게 변하죠. 옆에서 부장님이 야 빨리 좀 필터링 해봐라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눈에 이제 안약도 넣어보고 인공 눈물도 넣어봐야 되고 지금 막 눈이 깜깜한 거지. 그럴 때 데이터라는 메뉴 가셔가지고요. 데이터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필터라고 있잖아요. 깔때기 그림의 필터. 이것만 한번 누르세요.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다가 블럭 잡지 마시고 그냥 클릭해놓고 자동 필터.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그럼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 삼각형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가 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뭐? 펼침 목록이라 그래. 펼침 기호라고 하는데, 근속기간에 가서 딱 봤더니 7년짜리, 9년짜리, 12년짜리, 14년짜리, 16년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7년, 9년, 12년, 14년 빼는 게 아니라 많을 때는 필터를 한번 더 걸러요. 여기서 예를 들어 회계과, 영업과 이렇게 있으면, 회계과 그럼 회계과만 클릭하면 되지만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 필터를 한번 더 누르시라고. 숫자 필터. 그러면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 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크거나 같은 걸 클릭하고 15라고 쓰는 거예요. 15. 그리고 확인 또는 엔터. 15년 이상치만 걸러냈네. 파랗게 나왔어. 그러니까 5번 줄도 안 보이고 8번 줄도 안 보이고 12번, 13번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린 거야. 가린 거. 내가 숨긴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숨겨진 거야. 이거는 가려놓은 거야. 그 다음 퇴직금 가야 되겠죠? 퇴직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필터에 가서, 이번에는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5만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하라고 돼 있네. 그럼 작거나 같은 거잖아. 이하니까 작거나 같은 눌러서 5만 쓰는 거예요. 5만 하고 엔터 또는 확인. 아까 우리 육안으로 검사했던 것처럼 어땠다? 오케이. 김재욱 과장 한 사람 나왔대요. 자동 필터는 쉬워요.
고크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크필터를 해야 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이거는 안 돼요. 요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걸어서 이쪽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거는. 여기에 결과를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명령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명령을 걸어야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걸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출력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출력이 되기를 원하는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험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출력을 하던 여기다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걸어서 다른 곳으로 출력을 해 그래요. 그건 안 되고, 출력이 되고자 하는 곳에서 시작은 명령 걸어서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일로 가져오세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일단 우리 시험은 이곳에서 필터를 걸어서 이곳으로 출력할 겁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 업무상으로 처리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에러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얘를 블럭을 잡아서 고급필터를 걸어서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곳으로 출력을 하기를 원한다 이거지. 이렇게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야.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여기에 나와야 되고, 여기 결과가 나오길 원하면 여기에서 고급필터를 시작 걸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할 거니까, 자, 고급필터든 어떻게든지 간에 블럭을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냥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그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아까 조건이 좀 있었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조건을 문제에서 보면은 어디에다 조건을 설정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책이 61쪽에 아래 위쪽에 보면 고급필터를 A15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H18번째 셀 요 안에다가 조건을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 조건에 설정한 거를 20번째 셀부터 출력하래요. 여기다 출력하래요. 그럼 뭐 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건을 뭐로 걸어야 돼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고 라는 조건을 여기다 걸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근속 한칸 띄고 기간 이름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기 근속기간 붙어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얘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퇴직금 복사해서 글자 여기다 붙이고 이게 제일 좋아. 괜히 여기 있는 글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근속기간 쓰시고 한칸 띄시는 분 있어요. 문서 작성할 때 습관이 이렇게 들으신 분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 시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가 나갔다 15 이렇게 써야 되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가 나갔다 5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렇죠? 이상이라는 말은 크가 나갔다 이거고, 이하라는 말은 작가 나갔다라는 말이고, 초과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고, 미만이란 말은 작다라는 말이고, 같다는 이렇게 쓰고, 다르다는 요렇게 쓰고. 이상일 때 항상 크다를 먼저 적어줘야 되나요? 는보다? 이상을 표시할 때 항상 깍지 크다를 먼저 적어야 되나요? 는? 우리가 크다를 쓸 때 이상이라고 할 때 크거나 같다라고 쓰지 같거나 크다라고 표현 안 하죠.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세요? 이상 그러면 같거나 크다라고 표현합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같거나 크다라고 쓰면 안 돼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냥 사람 눈에는 뭐 크거나 같다나 같거나 크거나 같은 의미인데 엑셀에서는 요 기호가 연산자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달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도 작거나 크다로 써야지 크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짜증내는 표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뭔가 아리까리하고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질문하셔야 돼. 그래 제가 도와드리지. 자, 요렇게 조건을 걸었으니까 이곳에다 놓고 거기다 클릭해 놓고 이제 고급 필터를 들어갈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블록을 잡아요. 그 전체 영역을 블록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조건 범위에다 클릭해 놓고 조건 범위란 하얀 박스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조건이 걸려 있는 동네니까 블록 설정해 주시고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아까 20번째 셀서부터 출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고 체크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럼 복사 위치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A의 20번째 셀하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확인 누르면 짠짜라잔 김재혁 과장 하나 나오면 똑같죠. 그렇죠? 예, 네, 이거죠. 그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라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따로 출력해주는 기능 외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고급 필터는 고급적인 기능이 들어가니까는 자동 필터처럼 걸러낼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따로 출력해줄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자동 필터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고급 필터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그리고 조건, 그리고 AND라고 하는 거죠. AND 그리고 조건은 가능하지만 또는 조건, 또는 OR 조건이라 그래요. 조건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 불가능한 또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고급 필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동 필터에서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그리고 또는 조건이 가능하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김 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걸러내 보세요. 같은 항목이잖아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김 시성을 가진 사람은 없지, 사실은. 그런 건 없죠.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걸러세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에 대해서는 김 시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박 시성을 가진 사람,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도 되고 또는도 돼요. 20 이상, 80 미만. 아니면 200 초과이거나 30 미만이거나 이렇게. 이상도 되고 또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되고 또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잖아요. 이거는 고급필터, 자동필터가 다 되는데 예를 들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이건 자동필터가 안 된다. 그건 고급필터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없네 또는 퇴직금이 5만원 이하.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그리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써 있거나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같은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줄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누구라도 붙어 있어야 돼. 예. 이제 그거 예제 문제는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
어디냐면은요, 어디냐면은 교재 68쪽 한번 보세요. 교재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나이가 크거나 같다 20, 급여가 크거나 같다 80만원. 이거는 무슨 뜻이다?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급여가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급여가 80만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달라져 있으면 뭐가 된다?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또는 급여가 80만원 이상이거나.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이 부산 그런 뭐다?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80만원 이상 받는 부산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이거나 급여가 80만원 이상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서울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 출생지가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은 뭐, 동시에 뭐, 이렇게 다리를 걸쳐가지고, 왼쪽 다리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오른쪽 다리는 부산에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뭘까요?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근데 항목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뒤밀어. 그럼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책에 이제 그거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아까 이거 한번 보자고. 이거 고급 필터 말고 자동 필터 했던 결과 있잖아요.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아까 무작정 따로 2처럼 따로 출력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놓고 아무데나 수번째 줄에다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붙겠죠. 그럼 사이에 낀 애들도 있었잖아. 4번, 5번, 6번, 7번, 8번. 걔네들은 안 나와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이만큼 제가 이거를 숨겼어. 그래갖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숨긴 애들은 껴나와요. 복사해서 붙이면 이건 인위적으로 제가 붙인 거잖아요. 숨긴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숨긴 게 아니라 가려진 거잖아.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예. 자, 그 다음 다른 문제를 좀 볼까요? 기출공일. 그럼 자동 필터는 시험에 안 내요. 쉬워서. 고급 필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조건을 막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슬프죠. 근데 조건을 어렵게 냅니다. 한번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문제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생산 2부. 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인 경우만 걸러내래요. 그러니까 생산부서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A14번째에다 찍을 겁니다. 붙일 겁니다. 생산부서가 생산 2부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는 생산 2부라고 쓸 거야. 이렇게 생산부서가 생산 2부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 그랬잖아. 근데 뭐가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900을 쓰면 생산 2부이면서 900 이상이니까 안 돼서 얘를 내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1500 이하는 어디다 써? 칸이 없죠?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야지. 요렇게 써야지. 생산 2부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이거는 900에서 1500 같은 줄을 써야죠. 900 이상이면서 그리고 1500 이하잖아.
그러니까 생산 2부 이거나 라는 건 줄만 달라주면 되고 조건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우리가 고급 필터를 걸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지 이렇게 써 있네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부터 퇴직금까지 다 나왔잖아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불량률 요거만 출력하래요. 최대 생산량은 빼래. 그러면 원하는 것만 복사를 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복사해가지고 18번째 줄에다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붙여놔야 돼. 일단 원하는 것만 순서는 막 바뀌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꿔서 출력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불량률을 먼저 앞으로 땡겨도 되고 제품 코드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놔도 되고 그럼 알아서 그 항목 이름별로 출력이 되니까. 자,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은 요거에 네 가지만 따로 출력해 달래. 안 그러고 명령을 걸면 다 나오니까. 물론 나온 거 삭제해도 돼요. 모르잖아. 내가 요렇게만 출력한 건지 다 나왔는데 그 항목을 뺀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원하는 항목만 출력하면 깔끔하겠지. 자, 요렇게 놓고 고급 필터. 그럼 자동으로 원 데이터를 설정해 주겠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조건이었고 복사 위치 같은 경우 아까는 수 번째 클릭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항목이 다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요거를 알려줬잖아요. 항목 이름을. 얘를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나는 요거와 요렇게 두 개만 설정해. 그럼 두 가지만 나오는 거야. 요 밑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네 가지만 출력해 달라고 했으니까 블록을 설정하고 확인. 그럼 생산 2부 이거나 생산 2부 어디 보세요. 생산 2부 이거나 여기나 생산 2부 아니면 900에서 1500 이상이니까는 여기 하나 걸렸죠? 여기, 아 생산량이지 생산 최대가 아니라. 그럼 900 이상이니까 여기 하나 걸렸죠? 여기도 하나 걸렸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야 되나? 2960, 720, 2000, 1200 맞네. 육안으로 검사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준다 이거지. 예. 이건 쉬운 거야. 그 다음 게 헷갈려요. 시험 문제는 이 다음 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고급 필터 거는 거는 조건을 걸어야 되고요. 원하는 결과만 따로 출력할 거라면 원하는 항목만 따로 복사해서 붙여놔 주시면 되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교재 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70쪽에 나와 있는가. 이번에는 5월달이 생일인 사람만 걸러내래요. 5월달인 사람만. 그러니까 육안으로 검사해보면 최고봉씨, 고정혜씨, 송아지씨, 강효자씨. 5월달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 달이 생일인 거 아까 제가 코딩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투데이, 아, 먼스 괄호 열고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먼스 괄호 열고 얘를 선택해주고 는 5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조건을 걸어야죠. 생년월일이 복사 어디서부터 A열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제 5월생을 이제 검색하는 명령을 걸어야죠. 그렇죠? 조건을 이렇게 씁니다. 는 먼스 첫 번째 거. 무조건 첫 번째 거만. 괄호 닫고 는 5. 여긴 달러가 안 찍혀요. 여긴 달러가 안 찍힙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야, 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오 맞니?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는 명령이고요. 중간에 있는 는 같으니? 같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엔터를 탁 쳐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중요한 거 메모해 드릴게요. 수식을 입력해서 결과가 true 또는 false. true는 참이고 false는 거짓이에요. 이 사람은 뭐야? 5월달 너 생일이니 그랬더니 false. 아니? 나 5월 아니야. 이 얘기죠. 가 나오면 항목 이름이 있죠. 항목 이름. 이 항목 이름. 해당 항목 이름. 해당 항목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더 나가서 본문에 들어있는 항목 이름. 본문에 들어있는 항목 이름들 있죠? 본문에 있는 어떤 항목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얘 빼야 돼. 빼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는 5가 6보다 크냐 물어보면 5가 6보다 안 크죠. 그러니까 거짓. 뻥이야. 이렇게 할 테고 는 그럼 5가 3보다는 크니? 그럼 오 맞아. 하여튼 true나 false가 나타나게 되면 이 항목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어떤 이름이라도 쓰면 안 돼요. 그럼 허전하잖아. 냅두세요. 그냥 조건은 이렇게 두 줄을 걸는 겁니다. 얘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조건은 두 줄이에요. 없어도 두 줄로 잡아야 돼요. 좀 밋밋하니까 5월이니?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있는 건 쓰면 안 된다고 했지 다른 건 써도 돼. 5월 조건? 조건이 5월? 5월이니?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비워둬도 돼. 아, 상관없어요. 우리 책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월이라고 쓴 거야. 생뚱맞게.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요. 여기도 하나 메모를 해둬야지. 다른 글자를 사용하면 모방하다. 비워둬도 좋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지. 비워둬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 출력하래요? 19번째 줄에다 이제 출력하래죠. 그렇죠? 그러면 5월생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줄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문에다 마우스로 클릭해놓고 그거 필터 걸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주의사항은 마우스가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껌뻑거리는 영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딴 데 껌뻑거리 있으면 안 되고 꼭 이 자리가 껌뻑거려야죠. 그렇죠? 원래 자동으로 껌뻑거려집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얘가 아니라 두 줄이에요. 비어 있어도 두 줄 써야 됩니다. 복사 위치는 A19번째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5월만 딱 나오면 됐지. 성공한 거죠. 그렇죠. 필기 시험에 다음 5월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고급 필터 조건을 걸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생년월일 하고 이렇게 쓴 거야. 자,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 알려줘요. 이 조건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음 보기 중에 조건이 정확히 맞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생년월일 false. 이건 틀린 거죠. 생년월일 true. 이것도 틀린 거죠. 왜? 얘는 6월이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지우고 false 맞죠? 빈칸에 true도 틀린 거죠? 네 가지 조건을 보기를 보여주고 고를 줄 알아야 돼.
필기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실기에는 내가 직접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동필터하고 고급필터의 차이점은 자동필터는 그냥 쉽게 계산이 가능한 반면에 조건이 복잡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고 또 하나 이 필터를 걸었잖아요 할까요? 자동필터에서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 근속기관 하나 걸려있고 퇴직금 하나 걸려있어요. 그럼 근속기관에 가서 필터 해제, 퇴직금에 가서 필터 해제, 아니면 에이 다 지워, 다 지워. 그럼 다 지워져요. 아니면 에, 나 필터 안 할래, 그래도 지워져요.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거를 여기서 하나 크거나 같다 15라고 쓰고 아까 퇴직금에 가서 출처 필터에 가서 작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거를 에이 나 안 할래, 그럼 다 나오는 거죠. 필터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필터를 해제가 가능합니다.